마켓무버 고은별입니다.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화장품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장품 주들에 대한 방향성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실적은 잘 나올 것이지만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한 걸음 쉬어가는 떨어지는 칼날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앞으로 더 도약하기 위한 쉼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은 떨어지는 칼날일까요? 앞으로 더 큰 도약을 위한 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한 달간의 주가 추이를 보게 된다면 다소 부정적이었습니다.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하락했고 API 역시나 20%대 그리고 LG생활건강도 11%가량의 주가의 눌림목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에 힘을 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 신용 거래 잔고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신용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상승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의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오는 건 역시나 수출 데이터겠죠. 수출액을 보게 됐을 때 화장품 관련 기업들 여전히 좋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수출액만 보게 된다면 48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2014년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이를 보게 된다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3억 달러가량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역시나 수출이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추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앞으로의 추이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 텐데 다음 장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출 국가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 또한 역시나 긍정적이겠죠. 지금 국가별 수출액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를 비교해 보면요. 여전히 중국의 파이가 가장 크긴 합니다. 다만 수출 비중을 보게 된다면 다소 변화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출액 증감률을 보게 됐을 때 중국은 두 자릿대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미국이 무려 61% 증가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화장품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미국과 일본, 동남아, 유럽 등 K-뷰티의 수출 국가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50여 국이었다가 지금은 170여 개국으로 증가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다변화되고 있는 화장품 관련 기업들, 중국뿐만 아니라 이 해외 공장 가동을 늘리고 있는 기업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화장품 대장주라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일본에도 공장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최근 화장품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가장 미국 시장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게 한국콜마를 들 수 있겠는데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캐나다, 중국에 공장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시장에서 조금 더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와 태국에 공장 가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기업들이 잘 나가다 보니까 ODM 기업들도 잘 나갑니다. 실적 또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보게 된다면요. 지난해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가이던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최소 10%에서 40%가량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ODM 전용 공장을 신설하는 등 ODM 사업의 진출에 박차를 또 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K-뷰티가 고금리, 고물가 속에 가성비가 좋다라고 소문이 나면서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스킨천사라던가 다양한 브랜드, 인디 브랜드들이 인기를 끌면서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화장품 브랜드들이 미국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장에서 어떠한 이벤트들이 있었을까요? 우선 2분기는요, 계절적 성수기였습니다. 서방 국가들은요, 선케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선케어 관련 기업들의 매출 추이가 2분기를 이끌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3분기에는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있죠. 아마존이 최근 대한민국 화장품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대한 수혜를 국내 기업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거고요. 4분기 역시나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비 촉진을 할 수 있는 행사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분석을 요약해보면 어쨌든 간 수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화장품 관련주들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 보여줄까요?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E&A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8% 가까운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25,600원대까지 터치가 나왔는데 기관 이 거래 연속 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삼성 E&A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 보게 되면 건축 자재 쪽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건설주들의 움직임도 좀 상당히 좀 강하죠. 자,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의 이제 앞으로의 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와 비슷한 흐름들을 가져가지 않겠냐.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다 보니까 뭐 건설주의 움직임도 좋고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들. 그 부분에서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뭐 최근에도 좀 수주는 뭐 잘 했었습니다. 수주도 잘 했었고 최근에 보면 뭐 파드윌리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아람코 사우디 아람코 쪽에서 8조 원대 공사했는데 이것도 수주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수주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말레이시아 쪽인데 말레이시아 쪽에서 지금 이제 네, 사라왁이라는 뭐 그린 암모니아 수소 프로젝트가 또 있습니다. 이것 또한 동사가 거의 수주할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삼성 E&A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하지만 2분기에는 지금 이제 매출이 대충 YOY상 이제 마이너스 9%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4% 정도 좀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친구들 다 올라 상승할 때 혼자서 상승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삼성 E&A가 앞으로의 하반기 성장 전망을 바라보게 되면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판단했는지 외국인들이 무려 순매수가 70만 주 이상 오늘 들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70만 주 이상 들어온 거는 거의 없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오늘 과감하게 베팅이 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삼성 E&A가 추가적인 상승도 지속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을 보면 작년 8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이제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SOC 쪽이라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SOC 쪽이 워낙 지금 분위기가 좀 다운되어 있던 부분들이었고 고금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시장에서 좀 위축되는 흐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트럼프의 앞으로의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국내 시장과 맞물려서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라면 뭐 지금 이제 뭐 대우건설도 좋고 현대건설도 좋고 뭐 HDC 산업계 뭐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여러 좋은 회사들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삼성 E&A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말레이시아의 사라왁이라는 또 프로젝트 이 부분 또한 수주를 하게 된다면 이것도 조단이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주가 정말 확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주가는 지금보다 엄청나게 껌충 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E&A 그동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외국인들 수급도 좋아지고 있고 이런 이제 기대감도 수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우리가 좀 관심 가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온 삼성 E&A에 대해서 만나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X 하우시스인데 오늘 6% 이상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장중한 때에는 5만 원대까지 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LX 하우시스 이렇게까지 좀 탄력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LX 하우시스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건축 자재 쪽인데 뭐 창호를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창호 쪽도 이제 매출이 상당히 국내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높은 회사이기도 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인조 대리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인테리어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제품들을 현재 개발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미국 쪽 같은 시장도 마찬가지고 유럽 쪽 시장도 마찬가지고 다들 지금 현재 지점들이 있습니다.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이런 이제 홈디포와 같은 회사들도 요즘 보면 이제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미국의 이런 건축이라든가 인테리어 쪽에 좀 더 시장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분명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도 좋아지겠지만 해외 쪽에서 이제 달러에 대한 이제 수출 물량도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LX 하우시스 또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워낙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들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계기로 해서 주가가 단기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간 급등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따라 붙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게 뭐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작년 11월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좀 박스피 움직임이었어요. 박스피 움직임을 좀 가져가는 흐름들이었고 이 박스피를 탈피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만에 하나 뭐 조정이 나와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45,000원까지는 좀 열어둘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45,000원 부근까지 좀 만에 하나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 여기서는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가 열릴 것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기 때문에 LX 하우시스 물론 건설 쪽도 좋지만 건축 자재 쪽 특히 우리나라 이제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인테리어 자재 쪽으로 넘버원이라 할 수 있는 LX 하우시스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 자재 쪽까지 좋다 보니 LX 하우시스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45,000원대까지 조정이 온다면은 그때가 매수 구간일 거고 그때 다시 한번 탄력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